두 번째 거예요? 종목이요? 아, 그래요? 갑자기 브이하시길래 뭔가 했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아 이번에는요 반도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업님의 종목인데요. 아, 이 종목 전문가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응직 랜드라고요. 에이징 랜드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42,000원이고 10% 비중입니다. 오늘 와 보세요. 대단합니다. 와. 15% 수직 상승. 지금 수익 보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에이징 랜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세요. 24,000원대였습니다. 24,000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반등 이렇게 빨리 나옵니다. 자, 정말 오, 딱 보니까 지금 의미가 있는데요. 그 전에 급락이 나왔던 딱 그 전 주가를 회복해 줬습니다. 바로 돌파가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또 새로운 구간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기대감이 듭니다. 자, 전문가님 이응직 랜드입니다. 이거 기어이 이렇게 또 급등을 시켜버리네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코 나올 뻔했어요. 여기 에이직 랜드 사장님 그쵸? 예, 이거 매출 많이 나와야 돼요, 이거. 이 종목하면 에이징 랜드가 이응직 랜드예요, 지금. 근데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지금도 시청자 최단 기간에 2,222명 만들어 보세요. 지금 당장 진를 반도체를 얘기하겠습니다. 예,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주식을 사고 팔고 하거나 주식을 투자할 때, 진짜 세게 사야 될 때는 돈 없어서 못 사고, 근데 돈이 있어도 무서워서 타이밍을 못 맞춘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기껏 주식을 들어가면 꼭다리에 있는 주식 들어가갖고 남들 다 날아가는데 정신줄 놓쳐. 우선 에이징 랜드를 이응직 랜드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할 때도 먼저 얘기해주면 오늘 여기 지금 권미란 앵커 있죠. 아까 마켓텐 할 때 7분 39초쯤에 9시 47분 시세판을 얘기하면서 반도체가 조금 더 빨간색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내 방송은 실시간으로 들어라는 얘기 이제 그만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제 신의 한 수에서도 거래 실리면 4만 5천 원 돌파 가능할 거고 5만 원대 얘기해 줬지만은 10월 25일 미스터 진단 무서워, 돈 없어서 무서워서 못 샀어요. 막 이거 얘기할 때도 기술적으로 4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고 10월 24일도 추세의 위치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했고 10월 24일도 기술적으로 반도체 중에 보기 드물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샀으면 지금 초대박 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추가 매수를 못 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일단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가볍게 4만 5천 원에 일부 익절. 일부 익절을 하게 되면 이제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본인 마음이. 그러면은 이런 거 내가 그냥 목표가 얘기하겠습니까? 2,222명은 와야죠. 다만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4만 5천 원을 왔으니까 대신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는 부분은 저점에서 거의 더블. 그죠? 거의 더블. 보통 우리가 개별 종목은 80에서 100%를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마디가 움직일 때. 24,800원에서 45,000원이면 거의 80% 맞을걸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AD 테크놀로지처럼 진짜 신저점에서 거래 세우면서 이렇게 봉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도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자, 결론. 에이징 랜드 45,000원 기술적으로 단기 저항의 일부 익절. 그 다음에 워터리 겉돌이 하면서 5만 원 언저리까지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2,222명. 이거 이따가 우리 창행이든 윤행이 잉글리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투투투투투 이러지 말고 2,222명 오면 바로 내 마음속에 목표가 얘기하면서 지금 당장 살 만한 반도체 널리고 널린 반도체 딱 하나. 초성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 네.
투투투투. 그게 왜 이렇게 꽂혀버리죠? 정말 좋은 내용들 다 지나가 버리고 투투투투 때문에 아 거기서 또 빵 터졌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있는데 네. 아 이제 새로 또 터질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2,222명을 채워주신다면 네. 바로 언급해 주신다고 합니다.